안녕하세요. 버뮤다 피처스의 슬퍼입니다. 자, 오늘은 모션 그래픽적인 굉장히 그러니까 모션 그래픽이 다 퉁치면 뭐다 모션 그래픽인데 좀 우리가 그냥 모양 가지고 간단히 할수 있는 그런 걸 한번 갖고 왔어요. 그래서 배경으로 주로 쓰는 건데 오늘도 튜토리얼 자체는 굉장히 자유도가 굉장히 높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수 있는 창작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튜토리얼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돈 모션 거 갖고 왔고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이분 거는 그냥 올라올 때마다 올리도록 할게요. 왜냐면 굉장히 좋은 튜토리얼들이 굉장히 많고 저한테는 좀 배울 게 많은 제가 배울 게 많은 그런 튜토리얼들이라서 이분 거는 계속 최신까지 계속 업데이트를 하도록 할게요. 제 유튜브에서. 자, 그래서 이거였거든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New Composition, 여기 이름을 메인으로 이름 짓고, Full HD, 30프레임 10초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간단한 배경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New Solid, 자기 배경이라 이름 짓고요. 뭐 색깔은 상관없고요. 자, 여기를 배경도 여러분들이 그냥 직접 꾸미실 수가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그레디언트 램프라는 효과를 넣어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저 여기는 레디얼 램프로 바꾸고요. 색깔을 뭐로 할까요? 진한 색깔이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진한 거 이렇게 하고 여기도 파란색 좀더 진한 거 이렇게.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스타트 램프는 한 이쯤에 찍고 엔드 램프는 여기서 찍고 이렇게 할게요. 네, 이거는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약간 이게 유튜브에서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 약간 밴딩 같은 게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선이 보여요. 그래서 좀 없애기 위해서 램프 스캐터를 300% 놓을게요. 좀 없어졌죠? 네, 그래서 놓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소 같은 거 이제 만들어 보기 시작할게요. 네, 오늘은 이제 리피터를 쓸 건데 간단한 리피터의 개념 같은 거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누가 한번 전에 리피터 좀 해달라 이렇게 하시는 분 있었는데 잠깐 살짝만 맛보기로 하고 언젠가 리피터를 한번 제대로 봐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자 이제 모양을 만들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툴이죠. 렉탱글 툴 말고 폴리곤 툴 있어요. 폴리곤 툴 꺼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모양을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이 컨트롤 시프트 알트 다 누르시면 이게 딱정 모양 되어 있건 딱 똑바른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저는 여기 필은 안 쓰고요. 네, 필은 꺼주고 스트로크만 이 정도 줄게요. 이 정도 크기를. 그리고 이거를 가운데로 보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얼라인해서 가운데로 보내주시고, 자, 이 쉐입 레이어에서 이제 만져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폴리스타 있죠? 폴리스타 1번을 밑에 내리시면 폴리스타 패스라고 있어요. 네, 여기서 저는 포인트를 6개 할 건데, 이거 모양은 오늘 처음에 이제 인톨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자유도가 높기 때문에 모양 어떤 거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몇 개를 포인트를 몇개 하든 상관이 없고 그냥 이대로 따라해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우터 레이디어스를 저는 100으로 할게요. 100. 크기를 100으로 해서 작게 만들 거예요. 어차피 리피터를 달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복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좀 작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스트로크의 색깔도 저기 스트로크 있죠? 색깔을 좀 다른 걸로 노란색 파란색에는 노란색이 좀잘 어울리죠?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여기 이제 폴리스타이죠. 이 쉐임 레이어 안에서만 계속 할 거예요. 자, 여기 폴리스타 1번이죠. 이걸 복사를 할게요. 컨트롤 D. 자, 폴리스타 2번이 생겼죠. 자, 여기 밑에 내려주시고요. 폴리스타 2번에 이건 레이어 순서가 중요해요. 네, 중요합니다. 자, 폴리스타 패스에 아우터 레이디어스를 저는 150으로 할게요. 150을 하고 모양 그냥 이대로 놔두고요. 스트로크의 색깔을 바꾸도록 할 텐데 지금 이거에 의해서 가려졌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
토글 마스크, 쉐이프 패스 비지빌리티라고 있는데 이거 꺼주면 네,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색깔을. 근데 이따 조절할 때는 다시 켜주는 게좀 좋겠죠? 이렇게. 그다음에 색깔을 바꿔보도록 하죠. 좀 비슷한 색깔, 조금 다른 색깔.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이번 선 굵기를 여긴 조금 얇게 할게요. 1, 1? 1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이제 여기 모양을 더 만들게요. 자, 이걸 키울게요. 펜툴을 꺼내주시고요. 펜툴. 펜툴에서 그냥 여기 선을 하나 그냥 간단하게 그릴게요. 자, 이 점에서 이렇게 넘어가서 여기를 찍을게요. 자, 선이 생겼죠? 그럼 여기 보시면 여기 쉐입 1이라고 생겼어요. 네, 쉐입 레이어에 쉐입 1이라고 생겼는데 여기를 라인 1번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거를 뒤쪽으로 보낼게요. 뒤쪽으로. 자, 그래서 폴리스타 밑에 이렇게 놓고요. 색깔은 또 다른 걸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색깔을 저는 아까랑 비슷한 색깔을 쓸게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모양을 만들게요. 네. 여기다가 삼각형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폴리스타 2번을 복사를 합니다. 컨트롤 D 그리고 맨 밑으로 보내줄게요. 이렇게 라인 1번 밑으로 보내줄게요. 자, 그리고 폴리 패스 들어가셔서 삼각형이니까 포인트가 점이 3개겠죠? 그래서 3개를 넣고 그 다음에 위치를 자 일로 보낼게요. 일로 보내는데 그냥 뭐 임의로 이렇게 보내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정확한 수치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130에 75일 거예요. 네. 그래서 정확히 떨어지죠? 이렇게 됐고 자, 그 다음에 모양은 오늘 많이 안 할게요. 네, 간단히 이렇게 하고 하나만 더 추가를 할게요. 여기다가 동그라미 같은 거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립스 툴을 꺼내서 자, 여기 이렇게 자, 쉐입 레이어를 찍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새로운 쉐입 레이어 생겨요. 자, 이렇게 해서 조그맣게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주고 이번에 여기를 필로 채울 거예요. 스트로크는 없애고 휠 색깔은 노란색으로 하죠. 자, 이렇게 할게요. 자, 됐죠? 자, 그리고 이제부터 애니메이션을 좀 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거를 그 뭐지? 스트로크 애니메이션 좀줄 건데 애드를 누르고 여기 트림 패스 하나 넣을게요. 트림 패스인데 이 트림 패스이죠. 위에 있는 것들 다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다 작동을 합니다. 트림 패스 하나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렇게 다 작동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애니메이션 줘 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우선은 1초에 가서 여기 스타트에 0% 넣고요. 5초에 가셔서 여기를 100% 줄게요. 100% 주고 잠깐 이거 끄도록 할게요. 선은 끄고 저렇게 나오죠, 모양이. 자, 그리고 엔드 쪽이죠. 엔드는 0초에 찍고요. 여기를 0% 줄게요. 0% 두고 그다음에 4초에 가서 100%를 줄게요.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옵셋을 건들게요. 옵셋. 옵셋은 약간, 이 선이 있잖아요. 선이 더좀 회전하는 거. 그런 걸좀 만들 때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옵셋을 찍고, 0초에 찍고, 10초. 지금 맨 끝에 있어요. 제 머리 옆에. 자, 그래서, 1도. 1도가 아니라, 360도. 그래서 여기 1을 넣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도록 하죠. 이렇게 애니메이션 생겼는데, 지금 이 동그라미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이상하죠. 이게 트림패스 영향을 받아서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 일립스 있죠. 일립스를 트림 패스의 영향을 받지 않게 트림 패스 밑에다 놓을 거예요. 자, 됐죠?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심심하니까 애니메이션을 간단한 걸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일립스 들어가셔서 여기 트랜스폼 일립스 1이라고 있어요. 네, 여기를 밑에 내려주시면 이제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너무 진하니까 오파시티를 한60% 주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스케일 애니메이션 줘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스케일을 찍어주시고요. 0초에 여긴 0으로 할게요. 0. 그리고 1초에 가서 100% 줄게요. 그리고 2초에 가서 다시 0으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하는데 답은 어디로 왔죠? 지워졌나 보네요. 자, 여기 나타나죠, 동그라미. 근데 이게 한 번만 지금 애니메이션이 생겼잖아요. 전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 스케일 있죠, 시계 모양. 여기를 Alt 클릭해서 익스프레션을 하나 넣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 넣냐면 반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loop out 내에서 이 익스프레션 넣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거는 간단하게 이제 외워두시면 좋죠. 네, 이거 그대로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거 뭐 소문자 대문자 따집니다. 네, 익스프레션은. 그렇기 때문에 잘 쓰셔야 되고. 자, 이렇게 하면 동그라미 한번 볼게요. 동그라미. 자, 계속 루핑이 되죠. 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것도 이 라인 애니메이션도 좀 반복되게 해보도록 할 건데. 자, 트림 패스 들어가셔서, 자, 여기 스타트에 Alt 누르고 클릭하고요. 자, 여기를 loop out이라 쓰는데, 이번엔 좀 특별하게 쓸 거예요. 이거 제 강의 중에 그 루핑 강의하는 게 있어요. 네, loop out expression에 관한 강의가 있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걸 좀 참조해 주시면 되고, 저는 오늘 그냥 말로만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자, 여기 안에 뭐 써야 되냐면, 여기 핑퐁이라 쓰면 돼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한다, 루핑할 때 왔다 갔다 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좀 다른지? 이거 아마 돌아올 거예요. 돌아오죠, 이렇게. 네, 돌아오게 되고, 여기 말고도 이 익스프레션은 이 end 쪽 있죠. end에도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end 쪽 있죠. Alt 클릭을 눌러주고, 똑같이 쓸게요. loop 대문자 OUT 자, 이렇게 쓰고 그 이거 해주고 여기다 핑퐁을 쓸게요. 핑퐁 딱 쓰면 이제 완성을 하게 됩니다. 네,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그 뭐지?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이 모양에 따라 저 패턴 모양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자, 그래서 만들어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거를 이제 복사를 할 거예요. 이제 리피터를 쓸 건데, 지금 이렇게 하면 너무 안 보이니까 우리 아까 트림 패스 애니메이션 있죠? 잠깐만 끄도록 할게요. 이렇게 눈금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여기 add에 repeater라는 게 있어요. repeater 있죠? 자, 이렇게 넣고요. 그러면 세 개의 반복된 네, 모양이 나오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 repeater에 copy라고 있어요. 이건 개수를 말하는 거예요. copy는. 저는 여기다 10개를 넣고요. offset은 이제 조절하는 거예요. 내이 10개를 위치를 어디다 조정할 거냐, 뭐 그런 거예요. 아, 100개를 썼네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애니메이션 주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여기를 0으로 할게요. 그리고 이 사이에 간격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 이거 어떻게 조절하냐면 트랜스폼 여기 리피터 들어가시면 포지션이 있어요. 지금 X로 100이라는 숫자를 옮기게 되는데 이거보다는 자, 저는 약간 이렇게 해서 여기 맞춰서 할게요. 이렇게. 여기에 닿게. 그래서 아마 여기 260일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그럼 이제 한 줄만 생겼잖아요. 근데 밑에도 좀 하고 싶은데,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 자, 리피터를 하나 더 넣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레이어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리피터 2는 이 리피터 1을 한번더 리피트를 시킨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순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어디다 깔아놓느냐. 그래서 이렇게 했고, 마찬가지로 카피를 저는 10줄로 할 거예요. 그래서 10줄로 하는데, 지금 이제 너무 다 가로로 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세로 쪽을 건드려 볼게요. 그래서 포지션 있죠? 100으로 놔둬도 되고, 뭐 0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전 100으로 할게요. 그리고 여기를 밑에를 225를 넣을 건데, 그리고 지금 살짝 어긋났죠? 그러면 살짝 또 이렇게 채워줄게요. 저는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130을 넣으면 아마 딱 맞아 떨어질 거예요. 자, 해서 만들어지게 됐죠? 자, 그리고 이거 이제 모양을 옮길 건데, 자, V를 누르고 그냥 옮기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내가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고, 이게 이제 애니메이션이 없어졌잖아요. 다시 여기 트림 패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패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좀더 멋있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쉐임 레이어를 프리컴포즈 시킬게요. 오른쪽 클릭, 프리컴포즈. 여기를 뭐 패턴이라 이름 칠게요. 패턴 이름 짓고.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자, 이거를 우선 제가 튜토리얼 이외의 내용이 하나 더 있어요. 자, 맨 처음 그거부터 할게요. 자, 여기다가 효과 중에 미러라고 있어요. 미러. 네, 이제 뭐 거울 효과인데, 이거를 반대로 뒤집는 거죠. 거울 효과니까 이렇게 넣고, 거울에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네, 지금 기준점이 여기 와 있거든요. 이 좌표 위치가. 이걸 제가 만약에 여기 가운데쯤 대강 찍을게요. 자, 그러면 거울 효과에서, 미러 효과에 의해서 얘가 데칼코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또 다른 모양이 나와요. 아까와는 좀 다르죠. 제가 꺼볼게요. 아까 모양은 이건데, 미러 효과를 넣으니까 뭐 이렇게 되고, 한번더뭐 미러 효과를 넣어가지고, 자, 여기다가 전 180도를 넣어볼게요. 안 되네. 여기도 90도, 90도. 네, 90도 넣으면 또 이렇게 또 다른 모양이 나오죠. 네, 이렇게 패턴을 만드셔도 되고요. 자, 이제 또 다른 거또 해보도록 할게요. 자, 미러를 지우고, 자, 이 패턴 컴포지션을 복사할게요. 컨트롤 D 누르고, 이번엔 여기 레스터라이즈를 좀 누를게요.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살짝 위치를 살짝 바꿀게요. 이렇게 살짝 아래로 내려보고, 이거를 회전시킬게요. R을 누르고 여기를 180도로 회전시켜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모양의 또 다른 패턴이 만들어지게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 이제 마음대로 효과를 넣으셔야 돼요. 그럼 또 다른 모양이 나오니까, 네, 여러분들의 창작력을 발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또 모양도 좀 바꾸고 싶다. 그러면 아까 패턴 컴포지션 들어가셔서 쉐임 레이어에 컨텐츠 폴리스트 같은데, 폴리 패스에 이런 거 있죠. 이걸 이제 원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팍 늘려요. 한 60개? 약간 원 모양 만들어졌죠. 자, 또 가면 또 다른 모양이 나와요. 네, 또 다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시면 되고, 여기다 뭐 글로우 효과라든지 이런 것도 추가해주면 조금 더 괜찮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해봤고요. 오늘도 천천히 해봤는데, 이걸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천천히 하니까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지루해 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또 좋아하니까, 네, 이렇게 계속 수업 방식을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튜토리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